입력 2019.02 점령일 03 56 할로윈이 지난달 서울 창동게이 트볼 경기장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쓴 채 게이트볼을 하고 있다. 박상, 훈 기자, 운동하고 싶어도 운동화만한 안경이 아니에요.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서울 최대 규모의 창동 게이트볼 경기장, 머리가 하얀 어를 신들 30여 명이 영하 날씨에 찬바람을 맞으며 게이트볼을 하고 있었다. 이날 서울은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단계로 하늘은 뿌연제 빛이었다. 오전 한때 미세먼지 수치가 179, 1은 100만 분의 1g까지 치솟았다. 수도권을 포함 안전국 10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이런 꾸준 날씨에도 게이트볼을 하는 이유를 묻자. 동네에서 돈 들이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은 게이트볼 경기장 뿐. 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이날 마스크를 쓴 노인들은 3명뿐이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어르신들은 게임도 중년 신기침을 했다. 서명진, 71. 씨는 야외 경기장이다 보니 찬바람도 쌩쌩 불고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된다. 오히려 건강만 나빠지는 느낌이 들어 그만둘 생각이라고 했다. 아, 오후 축순 게이트볼 경기장. 게이트볼은 한국 노인 스포츠를 상징하는 종목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해 기회 중점적으로 육성했다. 종목 특성상 특별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참여가 가능해 노인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각광받았다. 정부는 지난 22년부터 전국에 게이트볼 경기장 조성 사업을 벌였다. 대한 게이트볼 협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전국 게이트볼 경기장 수는 3,048곳. 경기 지역 453곳에 이른다. 하지만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녹록하지 않다. 전국 게이트볼 경기장 3,048곳 중 야외 경기 장은 1,335곳 43.7이다. 야외 경기장 특성상 미세먼지뿐 아니라 추위, 무더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대한 게이트볼 협회 관계자는 각 지자체 위에 산 부족으로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실내 경기장도 많다. 고했다. 대한 게이트볼 협회 회원수 전국는 201. 4년 35,782명, 2015년 36,330명, 2016년 36,021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인기 종목은 항상 대기줄 문체부의 2017 국민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60대 70대 이상 203 2명 응답에 따르면 노년층 인기 스포츠 1위는 수영이다. 정유경 대중 16.5, 70세 이상 중 19.6가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가장 하고 싶은 운동은 수영이라고 답했다. 점칠령 세 이상이다. 판인기 스포츠 2위는 아쿠아로빅 10.8이었다. 하지만 노인들이 수영 강습 을받기 위해선 치열한 강습 신청 경쟁부터 뚫어야 한다. 지난달 24일 석 울창 동문아체육센터에는 새벽 5시 30분부터 노인 20여 명이 강습 신청을 위해 길게 줄을 섰다. 대부분 아쿠아로빅 수업을 신청하기 위한 노인들이었다. 이날은 신규 회원 가입 날이었다. 아쿠아로빅 수업 10개 반 애는 매달 노인 회원들이 몰려 신청 이금세 마감된다고 한다. 문체부의 2018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따르면 전국 공공수영장 수는 2016년 말 기준 379곳에 불과하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스포츠계 발언 김양래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스포츠 정책은 노인의 체육활동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을 체육활 동의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선 우선 노년층의 체육활동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했다. 카피라이트 조선일보 SUN.com 제휴 안내 구독